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비 머스터 버쌈에서 시킨 한방복쌈 2인 세트 19,900원짜리입니다. 2인 세트 고기는 300g 정량이었고요. 요거는 막국수, 그다음에 백김치, 백물김치, 여기다 무쌈, 할라피뇨, 마늘장아찌, 새우젓, 쌈장, 요거는 무김치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예. 고기부터 또 먹어주이지. 고기부터. 고기가 은근히 맛있거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찍고 딱 무쌈만 싸, 아, 무김치만 싸서. 아, 오늘 술안 먹어요. 나는 여기 이 백김치가 맛있더라고. 범프리카님이 그래도 먹방계에서 1위도 했었던 분이고, 그분이 만들어낸 명언이 있죠. 보쌈에 마 막국수지. 보쌈에 막국수 아닙니까? 어? 이번에는 무쌈에다가 싹 싸서 가격 19,900원입니다. 이게 맛있어, 이게. 백김치. 상큼해. 리민미님 하나 앞에 풍선 감사합니다. 아, 미친님, 네. 자주자주 봬요. 보쌈고기. 아, 불닭볶음면이랑 보쌈 같이 먹어도 맛있어? 저 남자친구 할머님 처음 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아, 찌이님 그래요? 남자친구 할머니를 뵙는데 걱정이에요? 할머님들은 이제 관상 같은 걸 이렇게 보실 거예요. 관상 같은 거. 그리고 옷차림새 되게 중요하고. 짤치에 검 신고 가면 끝납니다. 네? 남자 할, 친구 할머니 만나러 가는데, 짤치에 검 신고 가면 끝내 아웃이에요. 머리도 단아하게 단발로, 응? 아니면 긴 머리 묶고. 깨끗하게 묻고, 화장기 없이.
얼굴도 약간 암투병 환자같이 좀 이렇게 이렇게 뜨게 가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리고 가서는 할머님이 그래 너는 집에서 그래 요즘 뭐 하니? 그러면 요리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 아유 우리 젊은 애들 같지 않구나. 그래 요리 공부 해서 뭐 하게? 아 남편 식사는 챙겨줘야죠. 네가 그런 애가 아닌지 우리가 다 안다만 그런 척 해야 됩니다. 요조 숙녀인 척. 요즘 졸업하고 면접을 보는데 외형도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중요하죠. 나 같은 애들 면접 보러 가잖아. 사람이 놀래. 어? 뭐야? 면접관이 눈을 깔아 이렇게. 예. 933번. 예, 그래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서 내가 불편하더라고, 내가. 네, 여자친구 있어요. 머리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만한 쇠망치가 나와서 스위치 누른 새끼 머리를 강타해버려요. 아, 새우젓을 한 번도 안 찍어 먹었네. 짜다. 짜. 어이, 불구리 어서 와. 떡볶이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데. 맛있다. 지금 입맛에 착착 달라붙어. 미스터 보쌈, 미스터 보쌈 친구야. 조창이 어서 오시고 요리해요. 눈좀 뜨자 딱뜬 건데요. 19,900원이요. 19,900원. 토종닭 먹방 언제? 무슨 토종닭? 백숙? 네, 이게 세트예요. 2인 세트. 토종닭 치킨. 토종닭 치킨은
이제 못 먹어요. 그거를 공수해올 방법이 없어요. 토종닭 치킨은. 아, 맵네. 막국수가 매워. 고기 버거를 한번. 보쌈 버거. 여기에 새우젓이 좀 짜니까 한 알만 딱 넣고. 와, 할라피뇨. 할라피뇨 아니 고추구나. 무. 백김치. 싹 싸서. 여러 개. 보쌈 버거를 한번. 아, 근데 콜라가 있으면 더 맛있는데, 콜라 대신 환타가 있잖아요. 고추가 맛있네. 미스터 보쌈. 미스터 보쌈 백김치가 짜다고요? 하나도 안 짜다는 거 증명해 드릴게요. 바루공양. 네, 고기로 막국수 바루공양. 마지막에 계란으로 마무리 바루공양. 마늘 백김치로 마무리. 잘 먹었다. 양 딱 맞아. 고기 한 3점 남으면 양 딱 맞아. 계산 못하는 상황 나올 뻔했다. 건강한 환타 페로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에스페요.